20만 4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이펙트입니다. 에이펙트는 동사는 2007년 6월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반도체 후공정 중 테스트 외주 사업을 영위함. 주요 사업은 드램, 낸드 플래시, MCP 등 메모리 테스트 및 EOL, 엔드 오브 라인 공정임. 반도체 테스트가 주요 매출을 구성하고 있음. 사업 초장기에는 낸드 플래시 위주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드램 테스트 사업을 위주로 진행 중임. 기업 개요 대시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반도체 후공정 중 테스트 외주 사업 및 낸드 플래시 및 관련 응용 제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 대시 매출의 대부분이 SK 하이닉스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나 SSD를 출시하여 낸드 플래시를 활용한 메모리 시장 진출, 고객 다변화 도모 대시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서동대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칩들에 대한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능력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SK 하이닉스향 반도체 테스트 수주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시현하였음.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의 수익 증가, 금융비용 감소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은 흑자 전환.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바 주요 고객사향 테스트 수주가 감소하며 매출 성장은 다소 제한적일 듯.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에이펙트의 시가총액은 116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에이펙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71위입니다. 에이펙트의 상장 주식수는 4236만 2093주입니다. 에이펙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이펙트의 퍼은 14.0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6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3.5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4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0배, 275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2번지억 원, 65억 원, 4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2번지억 원, 67억 원, 27억 원입니다. 에이펙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3번지 72%이고 유보율은 699.8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9.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9-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4-1.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펙트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7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840원보다 9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81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펙트의 종가는 2,750원이며 주가가 에이펙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이펙트의 종가는 2,750원이며 주가가 에이펙트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에이펙트는 거래량 10만 2,95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8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리츠에서 3만 7,881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2,900 주, 메릴린치에서 1만 501 주, 키움증권에서 9,017 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7,731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만 9,898 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4,297 주, 삼성에서 1,300일 2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300일 8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300 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34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에이펙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